무작위 이 카드를 획득합니다. 포식. 먹방 찍는 아이언 클레드. 불격? 불격 못 참지. 어, 참지. 잘 참았다. 이건 참지. 폼멜 타격. 포션 빨고 포식불 했어도 됐겠다. 카드가 왜 이렇게 나오냐? 천둥? 노예상인 개세는 섬탑의 강자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단련된 게 아닐까? 내 포식. 행꽃 광란 클루스라인 절단. 아, 왜 딜카드만 나와? 흘려보내기 안준? 요즘 흘려보내기 없는 아클도 있나? 행꽃 까먹었다. 뭔가 이상한데 딜카드 3개만 주는데 자꾸. 그래놓고 보스는 변신로봇인데? 골 때리네. 행꽃 보고 올걸. 피1 깎이기 싫어서 행꽃 안 받는데 그것 때문에 피6 깎이네. 피피 완타. 아니 진짜 공격. 아니 세 개가 다 공격 카드면 어떻게 변신로봇 잡으라고? 어쩌라는 거야 이거. 흘네. 혈안.
TPAP. 내 행복. 행복하지 못한 곳. 피피 이 코스트지 천둥 피피 포식 꺼 위장 크림 이 정도면 강화 때려도 되겠지. 피피 코스트 떨어진다. 축 피피 연코 달성. 과연 뼈질 로봇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? 꺽. 피가 벌써 115인데? 재물. 어두운 피. 이거 나머지 두 개가 너무 쓰레기 같아서 방울 정도는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피가 나을 듯. 엘리트 가자. 체력 많은데 블리트? 근데 여기 도망가는 길이 없어. 이 정도 되기면 애매하지. 그냥 이쪽으로 갈래. 나 인공물드 띄우셔야. 뭐야 왜 안나와. 왜 안나와. 아 위에 이거 껐다 켜야 나오는데. 아이씨 왜 꺼져있냐 이거. 이거 녹색이어야 되는데 껐다 켜면 나올 것 같네요. 초코로 한 판 하고 나면은 여섯 장 카운팅 하게 된. 내 꾸러미 멤버십. 내 꾸러미 소돌각인데 소돌은 몹 잡아서 먹고
안 돼, 소돌림. 두 마리 치킨 실패. 한 마리 치킨 무장 해제. 쉐한테 급내 맞았네. 근데 쉐가 좀 쎄. 쉐. 오예. 극한의 이득감 노림. 몸방님 등장. 근데 강화 안 돼 있네. 허비. 와씨. 없어졌어. 그냥 먹을걸. 아이 사혈. 사혈 흘네. 아껴 먹다 못 먹은. 딜바 31뎀 도라인가. 에헤이. 꿀거리 지금 피가 많이 깎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풀피나 다름이 없다. 1 사일런트 정도 됨. 아 왜 PP가 안 나와. 아이 참. 에이 회중시계 기사 회생. 네크로노미콘의 저주 영원히 불태우자. 태양계
피한계로 난관 찾아볼까? 재물 살까 그냥? 절힘, 경로. 경로 괜찮을 것 같은데. 일단 카드 좀 보자. 흘내, 몸풀, 소돌. 뭐 강화된 것도 없냐? 화염장벽, 몸풀기. 경로 먹자. 경로 이도류 PP. 어둠의 봄. 어포기사. 화염장벽. 몸풀기. 후회. 멤버십 275 골드 너무 탐스러운데. 피 드럽게 받네. 피 되지. 해적시계 보고. 쟤들 힘이 왜 오야? 아, 달달하다. 한계 돌파, 발굴, 발굴 재물, 발굴 포식. 발굴 혈안. 껌별각이네, 이거. 유물 수준 봐라. 불 하나 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체력 관리가 좀. 여기. 포식까지 올걸. 폼탑들.
알약을 쓰지도 못할 거 아니야. 전경기? 전경기 있으면 체력 20 먹겠네. 염통 먹기. 카드 한 장을 복제합니다. 어둠의 포옹 강화돼 있었으면 어둠의 포옹 복제했을 텐데. 재물도 강화 안돼 있는 것이군요. 아니, 어포. 지금 파워카드 쓰면은 알약 볼 수 있지. 아이, 꼽구만. 무한으로 네크로노미콘의 저주를 즐기세요. 와처가 재미없다고요? 그럴 수도 있지. 아, 협놈이 좀 먹으려니까. 난관회생 이도류 플러스 호식 두 번을 했어야 했나? 극한의 포식 욕심. 욕심을 버리자. 클로스라인, 전투장비, 불뿜기. 엥?
이거 엘리트 봐야 되나? 아이, 엘리트 어디서 잡냐? 아이, 뭐못 잡을 것 같진 않은데. 손해보는 느낌이 강하네. 안녕하세요. 호식강이다. 안 돼. 냠. 자가 형성 점토. 연소 점토. 진화. 진화 써야지. 드롭킥. 연사 드롭킥. 가격이나 지우자. 어째 물카전 경기는 맞춰졌네. 호식. 취하가 그렇게 쉽던 거라냐. 와우, 해시계. 해시계면 이제 흘폼 빼고 다 나가. 수고 많았고, 흘폼 빼고 다 나가. 상점색. 발굴 하나 더 사갈까? 아, 잠깐만. 구상을 못 받네. 무감각 하나 없나? 아, 잠깐만. 폼멜 타격 강화 안 해도 되나? 개꿀.
야, 여기는 몹이 들어오도 넣어주네. 네메시스가 친절하고 심장이 맛있어요. 아, 포식. 병번제물까지. 얘네 3마리 먹을 수도 있겠다. 다 먹자. 아, 이건 편식이지. 발굴 남아 있으니까. 맞아야 돼? 먹기 위해 만든다. 200 찍겠다. 무감각. 여기서도 3마리 먹고. 어, 죽을 뻔했네. 먹고. 먹으려다가 맞는데. 큰거 먹자. 어포가 이 도료를 먹어야 무한이 되겠네. 먹어봐라 이거.
체력이 너무 깎였다. 졸? 나 이건 졸만하지. 근데 뭐 달팽이도 아니고 여기서는 안 맞겠다. 어지러운 개굴 같. 그래도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? 얇은 덱이라서 네꾸로미 저주도 진짜 거슬리네. 아, 행꽃. 액상 기억. 아, 퍼펙트 할 거면은 방어도 먹었어야 했나? 아, 못했어. 퍼펙트 안 하지 뭐. 포식은 해야지. 아, 혈안 좀 줘봐. 아, 왜 이렇게 처박혀있냐. 그냥 재물 발굴하자. 두 마리 먹으려면 이 도료 써야 돼. 사실 굳이 먹을 이유는 없지만. 체력 1이라도. 먹으려고 해서 그런가? 왜 이렇게 약하냐? 먹을 생각 없이 그냥 좁히면 쓰겠지. 못 먹었다. 재련의 축복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
아이 참 핸드 드롭네. 어떻게 해도 깨긴 깰것 같은데, 오히려 깨기 쉬우니까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네. 이제 어프가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해시계로 돌릴 수 있습니다. 심장 먹는 것만 생각 안 된다. 이래놓고 또 심장 먹는 거 까먹는 거 아니야? 아, 잘못 눌렀. 아이씨, 기사한테서 다행이네. 아야. 냠. 체력 215. 고래밥이 굴린 작은 스노볼 나비 효과. 예. 비트라이코님 천억 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염통 먹방. 배부르네요. 배 터지겠네요. 215. 카드 소멸시키면 방어력 없고 드로우하고 그렇게 쌓은 방어력으로 로코스트 딜하는 모두캐 만들었는데 님들 황벨 인정? 인정합니다. 황벨이네. 숫자 들으면 소리나. 아, 유물 이래는 거 좀 볼까? 276킬. 헐. 36 최대 체력. 40 에너지. 66 드로우.
네크로노미콘 31번. 회중시계 49드로. 검은별 렐링 4개. 어? 4개? 왜 4개야? 아, 창반까지 해서. 전경기. 전경기 3개밖에 못 봤네. 알약, 점토. 해시계 50 에너지. 구급 상자. 병포스 아무것도 안 했다. 딱 걸렸죠?